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요,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적인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KBC 광주방송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무려 93개나 되는데 그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넥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듣보잡 여론조사 회사의 이 지방방송국이 전국 여론조사,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12주 동안 계속해서 이준석 띄우기에다가 한 개에 부닥치니까 요새는 유승민 띄우기를 한다. 왜 광주 방송이 대구 출신 정치인 유승민 띄우기에 나섰는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광주 방송의 이 배경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좀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KBC 광주 방송의 대주주는요, 정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작년 5월 7일자 한국기자협회보에요. 광주방송 대주주 정서진 씨로 바뀐다. 이런 기사가 납니다. 당시 정서진 씨는요, 아시아신탁 부회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시아신탁 부회장, 이게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요, 정서진 부회장과 진화건설, 대성건설 등으로 구성된 JD 인베스트먼트가 2021년 5월 4일 호반건설과 광주방송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정서진 부회장이 호반건설이 보유한 광주방송 주식 39.59% 가운데 35%를, 나머지 두 개 건설사가 4.59%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BS 광주방송의 대주주가 호반건설에서 아시아신탁 부회장인 정서진으로 바뀐다 하는 게 요게 골자입니다. 요게 골자예요. 그런데 그 기자협회부에서요, 정서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전남 진도 출신인 정서진 부회장은 1982년 뭐 목포 MBC 기자로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정서진 씨 쭉 하여간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69세로 나옵니다. 출생 연도는 제가 정확한 거 확인을 못했는데 69세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53년생 내지는 1954년생 정도로 보이고요. 전남 진도 출신, 섬 진도, 진도의 군내면 날이라는 곳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살던 곳이고요. 거기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목포로 가족이 이사를 가고요. 그래서 정서진 씨는 목포에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이, 사회생활 첫 직장이 삼성종합건설에 근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2년에 목포 MBC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매형이었던 박광해라는 사람도 목포 MBC 기자였던 걸로 봐서는, 뭐 매형의 뭐 그게 연출이 됐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목포 MBC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광주 무등일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목포 MBC 기자로 1982년 거쳐서 광주의 무등일보라고 하는 신문인데, 거길 거쳐서 1988년에 세계일보, 세계일보로 전직을 한 다음에 세계일보 내에서 경제부장, 논설위원, 그 다음에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그 이후에 세계일보를 퇴사해서 아시아신탁이라고 하는 부동산신탁의 부회장으로 일했다. 이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호방건설이 왜 그렇다면은 광주방송 그 지분을 40% 정도의 지분을 정서진 씨에게 매각을 했는가? 그거는 방송법상에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호방건설이요. 매출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 자산 규모가 커져서 2021년 4월 29일에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되면은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까지만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분율을 제한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호방건설은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걸 사들이는 사람이 이 정서진 씨였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요. 그 지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니까 한 40%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에 10% 남겨놓고 30%만 팔아도 되는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정서진 씨 측에 팔았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5월의 일입니다. 작년 5월에 이렇게 호방건설의 대주주가 바뀝니다. 아, 바뀌고요. 그리고 작년 9월 15일, 2021년 9월 15일, 9월 14일에요. 이 광주방송하고 그 엉터리 여론조사 같이 한 그 미디어가 있잖아요. UPI 뉴스라고. 이게 제가 이제 통일교 계열이라고 했는데, 작년 9월 14일에 UPI에 정서진 씨가 광주방송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니까 광주방송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서진 씨가 신임 대표이사 겸 회장에 선임됐다. 이런 기사를 전했고요. 그 다음날 그걸 좌파 매체인 미디어 오늘이 받아서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정서진 씨가 이 광주방송 회장으로 취임을 언제 하는가? 작년 9월 28일에 합니다. 작년 9월 28일에 취임식을 갔는데 이때 보니까요. 내빈이 누군가 봤더니 이용석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 두 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광주방송이 광주와 전남 지역 민방이기 때문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축하와라 하러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 인물들이 재밌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진표, 홍영표. 김진표는 지금 국회의장이 돼 있죠. 홍영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친문의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오는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이 옵니다. 김진표와 노영민은 호남 인사도 아니에요. 홍영표는 고향이 아마 호남 출신일 겁니다. 근데 김진표, 노영민은 뭐 고향이 충주고요. 김진표도 호남이 아닌데 이걸 왔어요. 그러니까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내빈으로 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진표, 홍영표, 노영민이 왔다. 야, 이거 굉장히 빡센 내빈들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 9월 28일에 이제 광주방송 회장이 됩니다. 광주방송 회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서진 씨가 호방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방송의 지분 이 중에 35%를 사들였어요. 그 전체 주식의 35%, 호방건설이 한 39.59%를 갖고 있었는데 정서진 씨가 그 중에 대부분인 35%를 사들였는데 이게 장부가액으로는 256억이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장부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은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500억.
그러면 이 언론인 출신, 그다음에 뭐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서 뭐 목포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 집안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서진 씨가 이 호방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주식 35% 500억에 사들였는데 그 50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우리가 그걸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 정서진 씨가 2005년에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요. 2년 지내고 나서 2007년부터는 세계일보의 경영전략본부장을 합니다. 근데 제 조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정확히 몇 년도에 세계일보 퇴사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일보 퇴사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부동산 신탁회사 아시아 신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슨 시행사업도 하고 그런 것 같다. 그 대장동의 김만배도 머니투데이 그 경제부 기자였는데 그 뭐 현직 기자 신분을 갖고 대장동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계일보 나와서 이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아시아 신탁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본인은 부회장을 맡습니다. 그럼 회장을 누구를 시켰는가? 김교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행정고시 23회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정통경제 관료이고요. 마지막 공직이 여성가족부 차관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아시아신탁의 회장으로 앞장세우고 사실은 자기가 실세인데 자신은 부회장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시행사업으로 돈 좀 만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이것도 앞으로 제가 더 캐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018년에 신한은행, 신한은행의 그 지주회사가 뭐예요? 신한금융지주죠. 신한금융지주하고 이 정서진 씨가 실질적인 오너인 아시아신탁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아시아신탁의 주식 거의 전량을 정서진 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한지주가 2019년에 그 아시아신탁의 주식 60%를 먼저 인수하고 2022년 올해죠. 나머지 40%를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2018년에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문 그 자본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전문 매체 이런 걸 뒤져보니까요. 예, 이 뒤져보니까 이 더 벨이라고 하는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더 벨이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2019년에 아시아신탁 지분 60%를 신한금융지주에 이 정서진 씨가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 금액이 얼마냐? 1934억이었다고 합니다. 1934억. 네. 그리고 2022년에 이것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신탁은요 100% 이제 신한금융지주 것이 됐습니다. 아, 올해 나머지 40%도 올해 다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신탁은 아예 이름도 신한자산신탁이라고 바꾸고요. 정서진 씨는 이제 아시아 신탁 주식 100% 전량을 예,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손 털었습니다. 완전히 손 털었어요. 근데 60%, 1차분 60%를 2019년에 1934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올해 40% 매각도요. 2019년 매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 1295억 원 정도 됩니다. 1차 매각, 2차 매각 합친 금액이 3229억 원. 그러니까 아시아신탁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였는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국내 굴지의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3천억 넘는 이 돈을 들이면서 사들일 만한 회사였는지 실제 시장 평가 기준보다도 후하게 쳐준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찬찬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진 씨는 아시아 신탁 주식을 신한은행에 매각한 그 자금으로 호방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사들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서진 씨는 지금 이 광주방송 회장 일만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자본시장 그 전문 미디어를 보니까요. 그걸 그 신한은행에 판 돈으로요. 또 아시아 FNI, 아시아 FNI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아직도 운영 중에 있다. 아시아 FNI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서진 씨는 광주 방송 오너로서 미디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서진이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2018년에 신한금융주주가 정서진 씨가 오너인 아시아신탁과 주식 100% 매매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 2018년 문재인 때죠. 문재인 때입니다. 그 다음에 호방건설을 대기업으로 지정, 신규 지정을 해가지고 지분을 매각하게 만든 게 2021년 작년 4월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지상파에 이 지배주주가 변경이 되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원활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정서진이 광주방송 회장 취임을 하는데 이용석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진표 현 국회의장,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노영민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그리고 이 정서진 씨가 광주방송의 오너가 된 다음부터 그 수상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다. 수상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다. 이 정서진 씨와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 관계가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신한금융지주에 엄청나게 3천억이 넘는 이런 주식 매각을 할 수 있겠으며, 또 호방건설로부터 또 이걸 사들일 수 있겠으며, 방통위로부터 또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 광주방송 오너 이 정서진의 이제까지 수상한 행보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탐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